안녕하세요. 피트니스 요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 것은, 저번 주에 엽기떡볶이 먹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엽기 오뎅을 치즈 추가해서 주문했고, 주먹밥. 그리고 어차피 기왕 매운 거 먹는 거, 굽네치킨 양이 적잖아요. 그래서 굽네치킨 볼케이노도 한번 같이 주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양을 떠나서 제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아시죠? 엽기떡볶이 먹고 다음날 화장실 가기 굉장히 힘든 거. 쭈뿌님 안녕하세요. 뾰오님도 안녕하세요. 블리님도 안녕. 오대기님도 안녕. 또나님 안녕. 아싸라뿅님. 그루폼 코리아님도 안녕하세요. 자, 오픈해볼까? 아, 근데 이게 주문하는 거 기다린 동안 좀 식어가지고. 김. 오우, 흥건해, 흥건해. 볼케이노 소스도 주긴 했어, 여기에. 그래서 혹시 몰라서 여기다 덜어놓긴 했는데, 아, 지금 제가 볼케이노 소스까지 찍어 먹어야 되나요? 저 내일 화장실 어떡하죠? 소세지 추가해봤자 몇개안 주더라고. 차라리 그냥 치즈 추가해서 먹는 게 낫지. 아, 엽기떡볶이 매장에 사람 진짜 많더라고요. 빨리 먹어야죠. 나도 그러고 싶어요. 일단 엽기 오뎅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비주얼이죠? 엽기 오뎅은 엽기 떡볶이랑 맛은 똑같은데 이게 더 맵대요. 왜냐면 이제 오뎅 자체가 얇고 양념 잘 배기 때문에 조금 더 위험한 음식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단무지 너 일로 가. 아, 벌써 입에서 침이 나오네. 무슨 맛인지 알기 때문에. 집에서 만드는 게 또, 인사 일일이 못해드려서 죄송해요. 다들 어서오세요. 저하고 같은 시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화질 좋아졌죠? 패비라서. 죽는 거 아니야, 또. 무서운데. 데뷔 축하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시티님 감사해요. 화질을 1000K 더 올릴 수 있죠. 원래 안경 쓰냐고요? 평상시 원래는 항상 안경 쓰고 다녀요. 평상시에는 화장 안 하고 시력이 굉장히 나빠서 닭별님도 감사합니다. 응팔이 보라 같다고? 허니콤보님 되게 고맙습니다. 아직 괜찮아요, 여러분. 이게 먹자마자 신호가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먹을 때, 아, 맵다. 그리고, 아, 저는 우유를 챙겨놨죠, 우유. 이게 먹자마자 매운 게 아니라, 우리 한송송님이 10개 고맙습니다. 먹자마자 매운 게 아니라, 지나면서 매워지고 절대 목에 걸리면 안 돼요. 숙구님도 감사합니다. 절대 목에 걸리면 안 되고 일단 볼케이노 뜯어봐야겠죠? 다리를 한번 뜯어봐야겠죠? 비주얼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근데 생긴 비주얼이 굉장히 좀 맛있어 보이긴 해요. 저는 이제 오븐으로 한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사실 튀긴 거 좋아하는데, 우유야 그냥 냉장고에 있는 거 아무거나 먹어요. 아, 지금 약간 벌써 속이. 이거 매워! 진화짱님도 안녕하세요. 홍수님 안녕하세요. 현이님 감사합니다. 맵고, 일단, 맛있는데?
식구량이 확 올라오면서요. 오, 맛이 괜찮아요. 저 사실 오븐에 한 치킨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벌써 입술이 따가워. 일단 먹어보고요. 자메이카 통닭하고 달라요. 뭐냐면 겉은 좀 바삭하면서 매콤하고 안은 촉촉한데 블레임즈 안녕하세요. 나 얼굴에 선크림 발랐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아까워. 나 옷도 지그재그라 그래서 옷도 갈아입었지. 다 해줬잖아. 아메리카는 바삭하지 않고 훈제치킨과 그 촉촉하죠 좀? 선크림 마몽두 거. 아메리카는 고마워요. 이건 제가 여보를 먼저 먹은 상태에서 얘를 먹어서 엄청 맵진 않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가구 위치를 바꿔도. 근데 치킨이 맛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은준이 감사합니다. 이거. 고마워요. 나처럼 착한 BJ 없는 거 없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괜찮다. 핑크 여원님 안녕하세요. 소스를 뿌려 정말 매워준다고요? 진짜? 굳이 소스 뿌려야 될까? 무슨 나를 죽이고 싶나봐 사람들이. 매콤 소스 이거 맞아요? 마그마 소스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인터넷으로 미리 뒤져봤는데 마그마 소스 아니고 매콤 소스네 그냥. 근데 맛있는데? 여보에다 찍어 먹으라고? 이 소스를 한 번 더 한. 마그마 소스가 아니라 그냥 매운 소스다. 마그마 소스 안 왔어. 매콤 소스랑 달콤 소스 이렇게 줬어요. 나 인기 BJ라고? 아니에요. 근데 냄새나 냄새 스티커 언니 감사합니다. 제가 확실히 여보 먹다가 얘 먹으니까 마그마 소스 궁금하네. 한 말이에요. 소스 잘못 왔구나. 헤이헤이 젤님도 안녕하세요. 이거는 주먹밥을 오뎅에 딱 싸가지고. 서리홍님 한개로 팬글 어서오세요. 요렇게 해서 먹는 거죠. 이게 괜찮더라고요. 오뎅에 주먹밥 싸서 치즈를 감싸줍니다. 제일 매운맛이에요. 근데 저 이게 처음 말고 먹다가 한 10분, 20분 지났을 때 엄청 속 쓰리고 매워지더라고요. 소영진님 안녕, 오랜만이다. 제일 매운맛인데 먹을만 해요. 아니 이게 다음날 화장실에서 고생하잖아요. 열혈팬 메리님도 안녕하세요. 근데 이상하게 궁금해. 볼케이노도 매운데 여보랑 같이 먹으니까 볼케이노는 그냥 달 매워요. 근데 덜 맵다는 느낌이 들죠? 여보 때문에. 얘가 진짜 매운 것 같아요. 와. 그리고 여러분 엽떡보다
오뎅이 훨씬 매운 거 알죠? 얇고 양념이 많이 배서. 그 조리하는 시간도 더 오래 걸린다던데? 오늘 매운 걸로 죽어야죠. 저 하루에 운동 한 2시간 정도 해요. 여보. 저건 제가 받은 건데, 상? 제 개인적으로는 여보가 더 좋네요. 떡볶이보다 오뎅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비엔나. 지진님도 안녕하세요. 입술 페리페라 싱콩주의 발랐는데? 아, 진짜 매워. 저 오늘은 조깅 안 하고 그냥 헬스장 갔어요. 우와. 아, 역시. 엽떡은 비엔나. 아, 소시지가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추가해봤자 다섯 캔 거밖에 더 안 주더라고. 그래서 추가 안 했는데. 앞으로는 엽떡 시킬 때마다 소시지를 한 봉을 미리 튀겨놔야겠어. 눈 그렇게 많이는 안 오고. 엽쏘. 괜찮다. 전 31살이고요. 아, 치즈도 집에 있는 거 뿌리라고? 아, 원래님. 31살이고요. 키는 171이고요. 몸무게는 61kg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 사이먼 도니님 말처럼 소세지 따로 해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단기간에 살 빼는 방법은 몰라요. 계속 대답 좀 해달라고 하는데 단기간에 살 빼는 방법은 몰라요. 171. 뒤에 가구 위치를 좀 바꿨어요. 얘를 여기다 한번 찍어 먹어볼까요? 죽을 것 같다. 단기간에 살 빼면 단기간에 바로 요요가 오죠. 두 배로. 트레인 아니에요? 우와. 치킨. 바비큐 그런 치킨 맛인데, 숯불향 나면서 매콤한, 이번, 안 돼. 국내가 신메뉴들을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 먹을만해요. 맛있어요. 근데 매워요. 매워, 진짜. 여러분, 지금 왜 갑자기 채팅창에서 왜 이렇게 다들 다이어트 얘기하는 거죠? 저 지금이 제일 몸무게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인생에서. 그래. 먹고 있는데 진짜 살 뺀 얘기 하고 있어. 그래, 2부 때는 다이어트 얘기, 살 뺀 얘기, 피부 얘기, 화장품 얘기 다 해요. 그때 와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알려드려요. 치킨은 퍽퍽하진 않고 촉촉한 편인데. 눈 많이 나빠요. 난시에 0.2. 아, 근데 이게 슬슬 시려워요. 오늘 스피처 신메뉴는 아직 안 먹어봤어요. 누가 기프티콘 보내줘서 조만간 먹방 할게요. 그 혓바닥이 점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일일이식 이런 거 아니고요. 먹는 거 원래 좋아하고. 방송 안할때더 많이 먹는 편이에요. 카메라 켜놓고 먹으면 채팅창 보느라고. 밥 먹방도 하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거 위주로 저는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치킨은 원래 좋아해요. 제가 예전에 건강식 먹방도 했었어요. 다이어트 식단 만드는 거랑, 아, 조만간 피클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고, 좀 다양하게 할게요. 내일은 대게 넣고 라면도 끓여 먹고, 대게도 쪄 먹고.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치킨 진짜 좋아해요, 여러분. 떡도 들어있긴 해요. 언니 내일 이거 먹방 해주면 안 돼요? 이렇게 서로 얘기하다 보면 저는 이제 그걸로 위주로 해주거든요. 물론 제가 먹는 거 좋아해서 뭐 먹방 하는 것도 있지만, 연애 몇번 해봤냐고요? 저 웅천 살아요. 와, 채팅창 진짜 정신 하나도 없다. 와우. 타르트 먹방도 조만간 할것 같아요. 누가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반 시청자분이신데 댓글 보내주신 분 내일 아마 오실 거예요. 제가 전화번호랑 알려드릴게요. 지금요. 얼굴이 생선 거 아니고 쿠스쿠스 타르트라고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있던데. 아직은 땀까지 흘리는 정도는 아닌데. 맞아, 쿠스쿠스 모듬 타르트. 푸세그리님 오랜만이에요. 제가 지금 너무 매운 걸 먹다 보니까 말하기가 힘드네요, 좀. 치킨 맛 설명 좀 해달라고요? 다 먹어보고요. 근데 이거 닭의 껍질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맛있다. 껍질이 쫄깃쫄깃하면서 양념이 딱 배고 숯불 향 나가지고. 바베큐 치킨 좋아하고, 지코바 같이 이런 거 있잖아요. 바베큐 치킨 좋아하고,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맛있어요, 확실히. 흔들어 보인다고? 이게 지금 제가 알림 문자님 감사합니다. 보통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시작하고요. 지금 여보 때문에 되게 맵게 느껴지는가 봐. 미래의 김이 장염 심하다고요? 왜요, 오빠? 뭐 잘못 먹었어? 굽네치킨 중이에요? 이게 맛있는 것 같다. 그니까 그동안 너무 많이 먹고 산다고 장염 걸렸어요? 저도 장염 한번 걸려야겠네, 그러면. 얼굴에 선크림 바른 건데? 오빠 많이 먹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괜히 안에 먹고 싶어지잖아. 아, 근데 메뉴얼을
뽑긴 뽑아야겠어. 왜 이렇게 잘 보이게 해주고 싶다. 잘 보이죠, 여러분. 이배신님 안녕하세요. 오리. 오리 먹고 탈났나 보네. 왜 오리 먹고 탈났지? 뚜현 안녕. 근데 장염 걸려가지고 살 빠진 거는 먹으면 바로 돌아오는데 수분, 몸에서 수분 빠진 거라. 치킨 뜯다가 교정기 빠져 교체하고 왔다. 나도 다음 주에 교정기 또 하러 가는데. 아, 밑에다가 뭐 받칠까? 뭘 받쳐주자, 여러분? 여러분도 잘 안 보이죠? 잘 보이긴 걸 해줄게요. 오! 소스통을 지금 밑에 깔아놨어. 나는, 아, 전에 개인적으로 떡보다는 오뎅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 매워. 뭐야. 죄송해요. 프로스 안녕? 오빠, 장인 걸렸을 때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서 말하기 힘들다. 햇바닥은 너무 맵고 입안 씹어야 되고. 케이크 킬러님 케이크 좋아하죠? 저 교정 중이에요. 마치 교정 안 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나요? 우리 0303039님 안녕하세요. 만두기님도 안녕하세요. 저 오늘 191일인가 2일인가 다음주 크리스마스 이브가 200일이에요 파바 크리스마스 배고팝니다님 안녕. 파바 크리스마스 케이크 뭐 나왔어요? 나 검색해봐야겠다 이따가. 어, 하요이님 방송 보신 지 좀 되셨나봐요. 이렇게 설명도 해주시고 너무 고마워요. 매워. 이게 슬슬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치킨만 먹었으면, 아, 치킨이 어느 정도 매운지 설명해 줄 건데 지금 이미 입안은 엽기 오뎅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라서 치킨이 매운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맛은 있어 확실히. 어, 뭐야, 걸릴 뻔했다. 뭐, 근데 여기서 엽기 떡볶이 생겼는데 매장에 사람 진짜 많다. 집에서 선크림 왜 바른 게 아니라 아까 발라놓은 게. 그리고 저는 항상 잘 때 빼고 24시간 선크림 바르고 있어요. 그게 피부를 좋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선크림 항상 바르고 있는 거. 무조건. 그니까 베스트 비, 아, 매니저 좀 뽑긴 뽑아야겠어요. 아니, 저녁에 세수하고 잠들기 전에만 빼고 항상 선크림 바르고 있죠. 아, 입안 상태. 쌀피피님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도 안 맵다고요? 그래요? 하나도 안 매운 건 아닌 것 같고 매콤한데? 근데 이게 보면 옆에 껍질 같은 게
나 대신 대답 막 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근데 콧물이 막 나오고 있어요. 저 노란 거 찐간대 내고 단무지인데. 아 근데 맛있어요 확실히. 제가 별로면 별로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맛있고. 아 고추 바사삭은 고추 바사삭 치킨이 맛있다기보다 그 발 찍어먹는 고블링 소스인가요? 마블링 소스인가요? 그 소스가 맛있는 거죠. 세진님도 안녕하세요. 언니 근데 닭 말고 다른 종류도 먹으면 안 돼? 뭐 먹고 올까요? 이거 단무지인데. 저 아프리카 치통용 되고 싶어요. 치킨 17,000원. 오늘 메뉴가 없어요 오빠. 큰일이에요. 근데 좀 왜 이렇게 전부 죄다 뻑뻑이죠? 그러니까 뻑뻑이를 싫어하는 거지. 그것도 참 희한하죠. 뻑뻑이는 엄청 싫어하는데 치킨은 제일 좋아요. 엑소카이님 저 머리 엄청 많거든요. 완전 지금 화면에서 저렇게 보이는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감당이 안 돼요 진짜. 완전 뭉탱이로 있어요. 진짜 가치형이야. 이 사람들. 볼케이노 매운데 난 이미 입안이 엽기 오뎅으로 소세지. 이 엽기 오뎅으로 이미 마취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뭐야, 형 오빠랑 나랑 결혼하라고요? 피부 기미 같다고?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먹는 거예요. 국물에 주먹밥하고 오뎅 딱 올려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질문이 많죠. 되게 도수미님 어서오세요. 아까 9시 반에 켰나? 여수 토종 돼지국밥 맛있지? 와우 배고팝니다님이 5개로 팬가입 어서오세요. 이상 안 했어요. 귀신 초코님도 얼른 어서와요. 준비하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어요. 준혜원님이 한 캐로 팬가입 어서오세요. 아, 1300번째다. 자주 놀러오세요. 치킨 옆에 노란 거 닭광. 단무지예요. 단무지인지 알죠? 장난으로
사과하겠습니다, 오다가 주부님. 매워요. 근데 매워 죽겠는데 계속 너무 매워서 죽을 것 같아 하고 방송할 순 없잖아요. 발음이 계속 새는 것 뿐이지. 맛있게 먹어줘야지. 지금 딱 그거예요. 아, 이게 무슨 맛이다고 이제 느끼면서 먹는 시기가 지나고, 아, 매워 죽겠네. 매워 죽겠냐고. 아랭고비님 어서와요. 평상시 때는 꼭꼭 씹어 먹고 되게 천천히 먹는 편이에요, 음식. 볼케이노 소스를 안 줬더라. 준혜원님 안녕하세요. 마그마 소스인가? 그 소스가 안 오고 그냥 매콤 소스가 왔어요. 아랭고민 20개 감사합니다. 태황이 아니라 태왕 아니에요? 고민이 고마워요. 도라에몽님도 안녕하세요. 떡볶이 이거요? 저 19,000원 주고 샀거든요? 치킨은 17,000원 주고 치즈 추가하고 중국밥 추가하고. 근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국내에서 제일 매운 거는 그거예요. 핫! 그 뭐죠? 오리지널로 구워주는 것 중에 핫! 그게 진짜 매워요. 그건 진짜 먹으면서도 엄청 맵거든요? 근데 얘는 매운데 좀 맛있게 매워. 맛은 핫치킨. 맛은 신전 떡볶이가 맛있고, 그리고 신전 떡볶이 되게 싸잖아요. 근데 아이고 트름 울사파라 어서와. 근데 중독성이 있어요. 이게 뭔가 며칠 지나면 생각나는 그런 맛이야? 시나몬 마켓팬님 어서오세요. 근데 떡볶이로만 따져서 봤을 때는 신전이 굉장히 싼 거 아니에요? 오늘은 옆 오. 백미당님도 안녕하세요. 백미당 그 무슨 빵집 이름 아닌가? 이게 그 중독성 좀 못 빠져나온다. 아, 근데 나는, 여러분. 비엔나 소시지 먹을 때가 제일 맵게 느껴져요. 원래 그래요? 강아지도 치킨 하는 줄 알고? 뒤에 강아지? 와, 잘 안 집어져. 와, 근데 진짜 맵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그냥 아주 편하게 먹고 있는 것 같죠? 근데 매운데 이상하게 땡겨. 아, 소시지가 양념이 엄청 잘 밴다고. 그렇구나. 소시지 먹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이상하게 떡 먹을 때는 제일 먹기 편하고 좀 맵다는 느낌이 좀 덜하고, 오뎅 엄청 맵고 소시지 씹을 때가 제일 매운 것 같아요. 7살 차이나 남동생이 라면에 밥만 먹고 있어요. 아이고, 우리 라인나우님이 오랜만이에요. 101개. 아이고, 라인나우 이따가 리액션 해줄게요. 고맙습니다. 라인나우님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뎅이 종류가 두 가지가 들어있네요. 동그란 오뎅을 잘라놓은 거랑 네모난 오뎅이랑. 나 입술 부어가고 있어.
바빠서 생 먹기 힘들다고요, 진짜요? 신전떡볶이도 먹고 했었는데, 신전떡볶이는 제가 가서 포장해왔어, 맨날. 오늘도 가서 찾아왔어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도저히 배달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와, 양념 제대로 됐다. 아, 집에 오면 끝나 있고 그랬어요. 엽기 닭도리탕? 그럼 그것도 매워요? 여러분들 진짜 매운 거 진짜 좋아하시네요. 배는 안 부른데 이제 한 이쯤 먹었을 때부터 막그 쓰립다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 입술도 지금 따갑고. 맛있어요. 신전이랑 떡이랑 다른 데지. 삼성이랑 LG랑 다른 것처럼. 또다 먹으면 4,000칼로리예요. 그런가요? 치즈 볶아준 치즈 아니에요. 저는 운동을 하고 저도 살 조금씩 조금씩 찌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막살 찌는 게 싫고 이런 것보다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사는 게더 좋아서. 맛있긴 맛있죠. BJM 엽기고땡이랑 그 치킨 다 좀. 저 이거는 양으로 양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너무 매워서 못 먹는 거죠. 뒤에 배경이 있냐고요? 내 방인데. 떡볶이 식음. 뭐야, 주먹밥 어디 갔어? 떡볶이 식음 하나도 안 맵다고? 근데 이거 일부러 식혔다가 먹은 사람들도 있던데, 그럼 더 맛있다고? 오늘도 노가리 방송이야? 그럼요. 양념만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던데. 일부러 시켰다가 먹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 인스타에 그 인스타 친구들이 냉장고 넣었다가 시켰다가 먹어보라고. 아, 이분 드디어 베이비 나셨네. 네. 양념에. 전 옛날에 쇼킹핫 양념에다가 밥 볶아 먹어본 적 있어요. 진짜 매운데 이상하게 맛있어. 매각 브랜드별 치킨 모아서 막 비교해보면 어떠냐고요? 그 누가 다 먹어요? 밥 브랜드가 10개 넘지 않아요? 감자처럼 보이나 보다 이게. 단무지인데. 음식 썩은 거 한다고? 아니야, 엽기떡볶이 그거 잘못된 거라고 설명했던데. 볼케이노 닭을 아까 여기 뜯어놨거든요. 오뎅에 싸서 먹어볼게요. 어저께 배비됐더라고요. 남동생이 다른 지역에서 회사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치킨집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자주 못 오거든요. 오면 항상 같이 방송하자. 며칠 안으로 같이 방송할 것 같아요. 내일이나 내일모레 언제지? 온다 그랬거든요. 가게도 주말에는 치킨집 보고 평일에는 회사 다니고. 이번 아 목이 자꾸 걸려. 매워서 이게 지금 걱정돼요. 목에 걸려서 지옥 갈까봐. 아니 금방 지옥을 경험할까봐. 남동생 며칠 안으로 오기로 했어요. 집에 혓바닥도 이제 천장이 안 닿네. 이 엽기 떡볶이 시켰다가 먹으면 나 얼굴 빠개졌다. 시켰다가 먹으면 맛있다고 시청자분들이 그랬어요. 나 이제 점점 얼굴 빨개지고 있어요. 이게 처음에 먹자마자 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죠? 한 20, 30분 지나면 그때부터 양념이 굉장히 농도가 진해지면서 점점 매워지던데, 저번에도 그랬거든요? 뒤로 갈수록 죽겠더라고요. 양념이 점점 진해지는 것 같아. 치킨도 약간 매콤한 치킨, 맛이 나는 치킨이에요. 아, 시켜 먹어야 된다고? 하람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매운 거 땡길 때 있죠, 여러분들? 소세지가 먹고 싶은데. 평생 여수에 살 거냐고요? 당분간은 그럴 계획인데 원래 20대를 서울에서 다 보냈어요. 계속해서 맞아요. 확실히 소세지가 제일 매워. 이거 맛있게 매워요. 굽네치킨 꼭 시켜 드셔보세요, 여러분. 그 굽네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개인적으로는 레드콤보나 간장 오리지널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냥 허니콤보. 하체가 엄청나다고요, 저요? 매울 땐 쿨피스나 아니면 우유 먹으면 된다고요? 우유 먹고 있는데 주로 어디서 뭐 하냐? 나 여천? 웅천. 서표범님은 조깅하다가 마주쳤어요. 날개가 아니 날개 아닌가 이거? 히용님 팬가입 어서 오세요. 여천이 뭐냐고, 제가 사는 동네 이름이야. 언제 독립할 계획이냐고요?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여천구 나왔는데 안녕하세요. 몇 살이에요? 볼케이노 맛있네요. 아, 트름 잡고 해서 미안해요. 제가 마지막에 국내에서 치킨 시켜 먹으러 가면 굿즈 바사삭 아니면 볼케이노 둘 중에 하나 고민할 것 같은데. 나는 여수여고 나왔는데. 여수여고 나왔어, 뚜요님도?
우리 때는 뺑뺑이 아니었어요. 우리 때는 공부 잘하는 사람만 갔는데. 산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다고? 지금 뺑뺑이 아니야? 평준화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우리 때는 성적순으로 갔거든요. 학교를, 고등학교를. 저도 사실 튀긴치킨 좋아해요. 그리고 국내 치킨은 거의 잘안 시키는데, 신메뉴 나왔다고 해서. 엽떡 시켜 드세요. 얼른. 상. 제가 선수 생활할 때 받았던 트로피들이에요. 근데 나는, 하유이님, 나는 개인적으로 치킨은 튀겨야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븐 치킨은 잘안 시켜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죠. 오븐 치킨이나 이런 국내 치킨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케이노 무조건 좋아할 거라고. 제 입에도 맛있어요. 근데 저는